스위치용 스피드 브롤이고요. 얼마 전에 1.06 패치 되고부터는 이제 한글로 이제 예, 한글을 지원합니다. 지금 초반에 좀 하다가 말아가지고 이거를 그 지인하고 멀티 하려고 샀던 거거든요. 그래서 뭐 하질 않아갖고 캐릭터마다 이렇게 장비 이렇게 예, 채워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스킬 같은 것도 있는데 스킬 뭐 이렇게 해금해주고 레벨 올려갖고 이게 코덱스도 있고 코덱스도 정상으로 나오네요. 이거 전에는 할 때 이거 막 다 제대로 안 되고 이랬었는데 패치를 계속 하더라고요. 이게 게임이 지금은 다 정상적으로 다 잘 되는 것 같네요. 이게 하도 오랜만에 해갖고 조작법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플로레일 스토리를 기억이 안 나는데 해볼게요 그냥.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의상도 추가됐던데 색상 이런 거는 색상 같은 거는 얻으면 되거든요. 트레일은 아마 뒤에 불같이 붙는 거 보고 말하는 것 같아요. 헷갈리니까 한 명 파란색으로 해볼게요. 아니 조작법이 한글 번역은 아주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. 이게 뭘로 모으는 거더라? 이걸로 모았었나? 조작법이 잠깐만 컨트롤 먹는 풀스윙. 아 여기 깨지네 글씨가. 에러 뜨네요. 궁극기 지원 카운터? 아 회피하고 카운터구나. 회피하고 카운터 풀스윙. 대충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이고 X버튼 안 쓰는 건가? 아 안 그래도 쓰는구나. 아, 저 밑에 게 차야지 쓸 수 있지. 어, 뭐야, 뭘 밟은 거야? 어, 큰일 났네. 이거 시간 지연되면 큰일 나는데. 점수가 안 좋네요. 고대하면서 계속 빨리 계속 콤보를 쌓으면서 최대한 빨리 깨야 돼 게임이. 오, 방어를 하냐? 오 인간형이라는 건 좀 다르네. 아이고 큰일 났다. 어? 이런 것도 있었네? 끝난 거야? 아, 연속으로 하는 거구나.
이거였나? 필살기가? 어 근데 공격이 랜덤이라 갖고 뭐야 이거? 아 근데 공중에 있는 적이 왜 이렇게 많지 이번 페이지는? 아이고 맞았다. 그렇네. 뭐 전체 시간 되는 것 같은데. 4분 31초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. 마지막에 한 2분 안으로 돌아야 되네. 덜 봐야 돼, 덜. 이게 맞으면은 바로 그 뭐야 적에게 피격 당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막 가거든요. 그때는 교대 공격을 해갖고 아 이런 큰일났다. 아 이분 안에 깨야 되는데. 아 잘못 눌렀다. 얘 말고 사레를 했어야 되는데. 어? 웬만큼 정리가 됐네? 어? 아 이렇게 빨리 그 금메달 따겠네? 무난하게 땄네요 금메달. 어 엄청나게 별로 안 좋은데. 아 팔레트가 여기서 풀리는 거구나. 오랜만에 했더니 스토리를 모르겠네요. 뭐야? 여기 런던이었구나. 보자. 아까 얘 무기를 얻었었나? 이게 새로 든 무기인데 잠깐만. 어? 이게 등급이 그래도 4등급이니까
아무래도 좋겠죠? 아, 표시가 되는구나. 아, 좋네. 그리고 새로 얻었던 게 이건가? 감전 상태가 떨어졌다. 되게 템이 잘 뜬 거네? 그러고 보니까 뭔가 이거 가봐야겠다. 아, 템 맞다. 이게 팔지. 아, 색깔도 파는구나. 어, 되게 비싸네, 색깔. 이게 등급이 있거든요. 이게 뭐 이런 거 언커먼이 있는데, 이런 것도 같은 템이라도 뭐 당연히 등급이 높은 게 좋죠. 이게 레어 같은 게 더 좋죠. 스킬을 한 칸씩 찍을 수 있네요. 아이고. 뭘 찍을려나. 특수공격 데미지가 상승. 포커스 게이지. 요거 올려야겠다. 어, 비용 2짜리네, 이건. 이것도 비용이 있고. 탱커니까 약간, 이런 식으로 채워가지고. 스태미나 바. 적공격 회피. 이 스태미나가 있었나, 이 게임에? 이런 것도 다 있구나. 값도 볼 수 있고. 그래픽은 상당히 깔끔해요, 이제. 보시다시피. 근데 보스형은 없나? 큰 애들이 있긴 했긴 했는데. 회피하고서 카운터 치는 공격으로 뭐 그런 공격도 쓰기도 하거든요. 아, 배고파. 못하겠다. 일단 플랜은 여기까지만 할게요. 짧게 했네요.